무대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여러분의 깊숙이 잠자고 있던 흥을 깨워드릴 분입니다. 저와 동시간대 라디오를 진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윤수현 씨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괜찮을까 싶었는데 뭐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또 저 끝까지 저 쫙이 끝까지 정말 성공적인 진짜 벚꽃 축제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재미진 시간 한번 보내보자고요. 특히나 앞서 들려드린 제 노래 천태만상처럼 귀천 없이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떻게 즐거운 시간 되고 계세요?
단전에다 힘 꽉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어 계시나요? 네! 야! 저도 즐거워요. 너무 즐거운 마음 담아서 사랑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괜찮아요? 아 그래요. 화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살이 그냥 마치 쪄 보인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번 이렇게 얼굴 봐드려요. 어떻게 괜찮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좀 사랑을 보내주십사. 정말 마음 그 사랑 한 번 박수 한 번에 확 또 달라지거든요. 기분이요. 많은 사랑. 우연어 그쵸. 사랑해서 우연어. 얼마 전에 또 희재 저희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또 빛내주기도 하고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모로다가 사랑 보내주십사. 사랑스러운 노래 남진생과의 듀엣 곡 사치게 사치게 띄워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촉촉촉 사치게 사치게 사뽀뽀 목요일은 목숨 걸고 사랑하고 금요일은 금조 같은 사랑을 하세요. 사람만 하고 가도 아쉬운 인생 비경비경 해서 그만해. 토요일은 또닥또닥 사랑하고 일요일은 원래 사랑하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임실 사랑하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임실 목요일은 목숨 걸고 임실 금요일은 금쪽같이 임실 임실 토요일은 토닥토닥 임실 일요일은 일찌감치 임실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다가 정성스럽게 사치기 사치기 불러봤습니다. 아 그리고요 지금 벚꽃축제인데요 이 벚꽃축제랑 참 잘 어울리는 제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고 이제 앞으로 꽃들도 피고 막 아, 산이 막 푸르르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걸 보면서도 약간 봄 타시는 분들 계셔 그쵸? 약간 좀 우울해하고 요럴 때 부르기도 듣기도 딱 좋은 노래 혹시 제 노래 어떤 노래 부를 줄 아실까요? 아유
선생님분들 정말 기가 막히게 감사합니다. 꽃길 부를 타이밍이었어요. 제 노래 꽃길이여 띄워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가라 하면 싫어요. 난 못 가요. 피타노 꽃길이라도 이제 다시 사랑 안 해요. 앞서 들려드린 꽃길처럼 좀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다가 좀 신나는 그런 곡이에요.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러고 저러고 참 살기 퍽퍽합니다. 그럴 때 아유 뭐 별거 있겠어요.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노래 제목이 니나노입니다. 우연호랑 비슷한 니나노입니다. 니나노 요 노래가요. 니나노야 니나노야 놀다가 가련다. 놀다 가자. 재밌게 놀다 가자. 요런 내용의 곡인데요. 신나게 함께 즐겨주십시오. 니나노 띄워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누가라 니나 노라 한다. 역시 근심 버려라 마음 편하게 안에 입은 내복이 보이네요. 아이고, 지금 그도 올릴게요. 아유, 추울까봐 이렇게 입고 왔다. 앵콜이 해요, 다시. 앵콜, 앵콜. 옆으로 해야지. 감사합니다. 아, 이 기운 몰아서요. 진짜 지금 좀 날씨 엄청 따뜻하고 놀기 좋은 것 같아요. 요때 딱 듣기 좋은 노래. 그리고 참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자영업자분들도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손님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께 이 노래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 노래 손님은 다 신나게 띄워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손님은 다 기다려 계세요.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위한 꿈에너 좋은 멋쟁이 다시 손님 온다 손님 온다 손님 오신다 뜨거운 손님이 줄지어 오신다 기고장 저부터 붉은 눈이 빛나다 못 따라겠어 잘한다 윤수현 고맙다 윤수현 아 덕분에 아주 흥이 제대로 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앉아계시는 우리 내빈 여러분들 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 노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무표정으로 이렇게 계시더니 윤수현씨 노래하시니까 한박 웃음을 지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거기 앉아 있었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